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김병찬입니다. 전시장의 아젠다 영역과 사이트 영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중심 공간에 독립적으로 서 있는 기역자 파티션 월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안쪽 벽면과 그 사이 바닥면을 이어 입체적인 그리드를 만들었고 두 축선상에 아젠다와 사이트별로 분류된 설계 스튜디오 결과물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전시 브로셔의 아젠다라고 적힌 한축 방향의 벽에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의 중급 및 고급 설계 스튜디오에서 다룬 주제 글들과 대표 이미지들이 스페이스, 휴메너티, 네이처라는 카테고리 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설계 스튜디오에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들과 2차원, 3차원적으로 표현된 드로잉들을 따라가다 보면 스튜디오별로 다루고 있는 설계 방법론과 주요 관점들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축 방향의 벽에는 솔리드와 보이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울을 표현한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설계 스튜디오에서 다룬 지역 위에 확대된 스케일의 제한 평면도들을 배치하여 각 지역의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그려낸 공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도시 공간의 틀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인간 삶의 새로운 관계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새로운 건축 유형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기존 서울 도심 상황에 대응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지며 자연 요소나 도시를 잇는 인프라 구조물이 이전과 다른 개념 하에 어떻게 건축과 만나고 일상의 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넓은 범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그려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젠다 축과 사이트 축이 교차하는 바닥의 지점에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지역과 이슈별로 편집된 출간물이 놓여 있습니다. 전시장을 거닐며 관심 있는 주제나 서울의 지역을 찾아 해당 출간물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이강민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의 출판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작의 바닥에는 투명한 전시대 위에 책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아젠다 책자 한 권은 각각 한 스튜디오의 작업입니다. 총 7권의 아젠다 책자는 한혜종 스튜디오의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 미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건축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공간의 이동과 가변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자연과 도시의 결합을 추구하는데 비교적 지형이 잘 보존된 서울의 주변부를 다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공간의 근본적인 구성을 탐구하는 보통의 집 또한 서울 주변의 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 인테로타는 도시를 이루는 근본적인 건축 요소를 분석하여 작품을 완성합니다. 공론의 장은 건축의 지평을 넓혀 주변 분야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사이트 책자의 제목은 서울의 지명입니다. 강남, 용산, 을지로 등 총 16권의 책자는 한혜종 스튜디오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했던 서울의 지역들입니다. 책자에 수록된 프로젝트들은 해당 지역이 지닌 역사적, 도시적 맥락을 이해하고 주요한 건축적 이슈를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아젠다 책자와 사이트 책자가 놓이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책자가 있는 자리에서 두 벽을 바라보면 해당 책자가 차지하는 위치의 의미를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두 종류의 출판물이 더 전시됩니다. 녹색의 표지를 가진 논문 5권은 최근 5년간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모았습니다. 4학년 때 자신의 작품과 연관된 주제를 연구하여 대한건축학회의 논문 형식으로 정리한 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표지의 실천 13권은 한혜종 건축가의 전임교수와 겸임교수 13명의 작업을 각각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